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동호 총재님, 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통쾌했습니다. 네, 통쾌했죠.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네. 김정은 장례식을 아마 최초로 한 거라고 좀 봐지는데,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부터 김정은 잠자리가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예. 오늘 그 제가 오늘 장례식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습니다. 네. 우리 탄핵의 부역자들, 네. 역적 배신자 놈들도 네. 하나하나 상여에다 태워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것도 참 좋은 생각 같아요. 네, 네. 예, 어차피 청산할 부분은 네, 네. 청산해야죠. 네,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역사적인 소명의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네. 오늘 참 오늘 역사적인 김정은 돼지새끼 장례식 오늘 멋진 퍼포먼스였습니다. 네, 우리가 화형식도 많이 하고 했지만 네네. 사실은 하이라이트는 장례식이죠. 맞습니다. 네, 오늘 아마 여기에는 아마 특히 우리가 군사적경제 강릉이고 그래서 아마 북한의 예,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아마 고정 간첩들도 많이 와 있을 거로 난 봐줘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 정보들이 오늘 아마 북한으로 다 전달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겠죠. 네, 네 오늘 그러니까 통쾌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뭐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이 지금 가상 그 장례식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또 불안할 거야 아마 김정은. 예. 예. 미리 보는 장례식. 장례식 그렇네요. 예. 네. 이게 현실의 장례식이 머지않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 대한애국당 동지들 그리고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